어떤 부분이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그거 이제 학술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론들이 보면 체질이 산성화되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발생한다. 위장병이 위장 내에 세균이 들어갈 건저 생기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균이 들어가는 거 항생제 먹으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위장병이랄지 흔히 말해 요즘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게 병균이 들어가 생긴 게 아니고 체질이 이제 산성화돼 있다. 옛날이면 다 그랬어요. 그래도 모든 병이 발생한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 시대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뭐 여기가 활성산소 뭐 양이 많아진 날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알칼리 이온수는 그 분석 대상이 다 맞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이 물에는 전기분해라고 하면 이제 수소가 양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수소를 여기서 저 소거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 그 수소가 있어서 그랬다.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 환원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디지털 기계로 재보다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밀리볼트라고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늙달지 병이 든달지 노화가 된다지 이건 다 산화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쪽에서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거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환원을 시켜주니까 그런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또 알칼리 물질을 먹으니까 말 그대로 그 산성화된 부분을 알칼리화 시키고 산성화를 또 지연시킨다든지 예방을 시킨다든지 또 약알칼리 상태를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꼭 거기다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다기보다도 저는 이 물을 좀 쉽게 봐야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상적인 물도 우리 알칼리에서 물이 아니고 굳이 다른 뭐 생수랄지 이런 거에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갔지 않은 이런 물들을 꾸준하게 먹어주게 되면 이것들 자체가 몸 자체를 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 그것도 물이 순환을 하면서 하루에도 보면 거의 계속 씻어줍니다. 그래. 그래서 그 찌꺼기 노폐물이 이제 소변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몸도 청결하게 해주고 알칼리가 이제 인체 내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냐 그랬는데 분석하기에 앞서가지고도 일본의 이제 보건최고기관인 후생성이랄지 한국의 보건복지부랄지 이것이 이런 데에서 이건 위장병 계통이야. 예, 수화불량 또뭐 이상하다. 위장 이상발현 만성설사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의료기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현재도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만은 이게 어떤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개선이 됐다. 내 병도 개선이 됐다. 저도 뭐 약도 뭐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있습니다만 약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래서 물은 핵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다그 첨가물이 뭐 방부제, 색소, 향료 다 들어있습니다. 허용 기준치라는 걸 갖다가 일부를 정해갖고 그건 이래고 지금 뭐 냉장고에 보관되는 음식이랄지 전체적인 건 거기가 다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0% 거기 홍수 속에 살죠. 근데 뭐 천연 가공하기 전에 하는 뭐 야채랄지 과일도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농약을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병이 발생하고 또 벌레가 다 먹어치우고 하다 보니까 독성 물질이 이제 아주 그 홍수 속에서 생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먹다 보니까 장 속에서 그 수족의 미생물들이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흔히 말해서 요즘에 물도 일급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산에 이렇게 전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일급수에는 가재가 삽니다. 근데 그 위에가, 민가가 예, 들어서기 시작해갖고, 거기서 뭐 설거지한 세제의 물이 내려간다 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랄지, 그런 어떤 보존료나 첨가제 같은 것들, 식품에 첨가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변이랄지, 이렇게 대변이랄지, 이렇게 다 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 요즘에 이제 저 시골에도 보면 정화조들이 다 있어요.
정화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분을 해갖고 다시 그게 이제 물로 해갖고 배설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가 섞여 있게 되면 밑에가 파란 나타난 현상에 가재가 더 없어져 버려요. 가재가. 그러니까 가재 같은 경우는 정말 맑은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건데 우리 인체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숨만 쉬어도 여기 도심에서는 다 이게 대기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걸 씻어주는 건 다 물이 씻어주는 거예요. 물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먹는 입을 통해서 소화하고 이렇게 배설을 하면서 장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 이런 화학물질이 범벅이 되니까 이렇게 미생물들이 못 살고 거기서 바로 그거든요. 이상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럴까 이제 변해서 냄새가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통해서 사람이 섭취해갖고 배설하는데 변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똑같이 우리가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쌀을 해갖고 누르고 섞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발효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맛이 좋고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독성 화학물질들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게 생존 환경이 안 좋아진 게 이제 저 숫자가 줄어들어간다. 근데 이제 알칼리 음수를 먹게 되면 이제 물론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오염물질들을 희석을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는 화학적으로도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경우도 중화를 시킨다. 이 활성산소를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요즘은 그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기름을 넣고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기름이 분사해가지고 그걸 타면서 그 폐기 연소 가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은 냄새가 없이 색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끓음이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 활성산소라고 보게 되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만은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있고 또 이렇게 화학적으로 봐갖고 독성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알칼리 물을 먹고 보니까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키면서 해가지고 몸으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을 알칼리 수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 농도를 좀 떨어뜨려준다. 그러니까 장내에 미생물들의 생육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를 안 시키고 발효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장 우리가 건강도 좋아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 소비 트렌드는 완벽하게 일반 물에서 기능성 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수기 산업이 한국에 정체가 되어 있는 것도 정수기가 계속 기계적인 걸로만 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정수기를 하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냉온을 기능을 집어넣어갖고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진화를 했습니다만 그거의 지금은 또 기능적으로 진화시키는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이렇게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정수기 물이랄지 일반 뭐 미네랄부터 이런 것들은 일반 깨끗한 물은 분명합니다. 깨끗하는데 이제 같은 물을 먹을 바에는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질병에 개선 효과가 있달지 아니게 되면은 뭐 건강에 기대 효과가 이렇게 충족이 된달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온수기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도 고가가 그럽니다만은 고객들이 접근이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건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선진국의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저희도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도 그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동남아 같은데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뭐 그 덜 쓰지 않냐 그런데 거기도 건강을 신경 쓴 사람이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수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이랄지 교육 수준이랄지 자꾸 향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건강의 보조제 이런 것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하여튼 물은
물시장은 지금도 계속 신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장한 것 중에서도 기능성을 넣는 기능수 쪽은 눈에 띄게 신장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